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15일 화요일자 오늘 주식시장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0.7% 하락, 그리고 코스닥 시장 플러스 0.49% 상승한 하루입니다. 먼저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자면요, 기관 외국인 오늘 거래소에서 마이너스 2400억 그리고 마이너스 1880억 규모로 매도,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로 상승세 이어가지 못하고 오늘 한 0.7% 정도 밀렸고요. 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마이너스 361억, 기관이 572억 매수로 플러스 0.49% 상승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근데 선물은 기관 외국인 다 725계약 그리고 1485계약으로 환매수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고, 외국계가 콜옵션 푸드옵션 양매수 포지션 가진 게 오늘 좀 특이한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콜옵션 푸드옵션 한번 잠깐 체크해 봐야 되겠습니다. 양매수 들어왔는데요. 자, 옵션 만기일이 저번 주였고 이제 한 2-3일 정도 지났고요. 포지션 구축 새롭게 해 나가는 부분, 양매수로 일단 구축을 좀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 외국인이 매도세 좀 크게 나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60일과 240일에 지지권이긴 하나 오늘 제법 그래도 강하게 밀렸기 때문에 내일 재빠른 반등 시도 오지 않는다면 거래량도 좀 섰죠. 좀 더 주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코스닥은 상승세 나왔으나 위에 20일과 60일에 역시 저항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2456을 찍고 반등 시도는 오긴 했으나 더 밀려버리면 2443도 있고 2428도 있기 때문에 내일 반드시 좀 강한 지지세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 매매 현황 보시면요, 장 초반에 마이너스권에서 반등 시도 넣어다 쭉 마이너스권으로 밀려버렸고요. 마이너스 1100억 규모로 순매도 나왔죠. 자, 베이시스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베이시스가 좀 더 확대돼 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개별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자, 개별주 체크하기 전에 지금 현재 미국 다우존스 선물 마이너스 0.31% 하락 중, 그리고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30% 하락 중입니다. 자, 지속적으로 강하게 상승세 이어왔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나스닥도 N자 목표치 인근까지 오니 조금 쉬어가는 모습. 자, 다행히 뭐 장 중반 미국 시장이 개장되고 난 이후에 좀 끌어당긴다면 도치 모양 정도 아래 윗골이 다는 그런 모양새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개별 종목 이제 한번 체크해 볼 텐데,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란 전기전자 좀 약세고요. 자, 추가 종목 두 종목 제가 넣었는데, 삼성전기와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전기는 전자 부품 관련된 반도체 부품 같은 거 관련되어 있는 회사죠. 그래서 삼성전기도 이제 IT 쪽에 제가 좀 더 추가했습니다. IT에 대한 부분들 조금 더 종목을 확충하려고 하다 보니까 넣었고요. 지금 당장은 따라가기 힘든 고점대인데 박스권 형성하던 것 한 단계 레벨업 됐으니까 조금 조정받으면 11만원대 정도 오면 한번 관심 가져볼 필요 있겠다 싶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 누르고 있습니다. 조금 눌림목 주면 한번 관심있게 가져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가 종목으로 넣었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건설 부분에도 참여하고 있고, 자, 여러가지 기술적인 그런 부분 맡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 이제 추가로 제가 좀 더 살펴볼 겁니다.
전고점 돌파하는 모습이죠. 자, 오늘 조선주가 조금 약세고요. 그리고 건설주 약간 상승, 약간 상승한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철강도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철강도 좀 쉬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주에도 제가 롯데케미칼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좋아서가 아니라 화학주 중에 그 한 두세 종목밖에 없기 때문에 화학주에 대한 제가 관심 종목군으로 그냥 좀 더 추가한 겁니다. 이것이 지금 화학주 요새 별로 안 좋다 그랬죠. LG화학도 그렇고 지금 추세가 조금 훼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은 좀 대체적으로 안 좋죠. 은행도 별로고요. 증권주도 낙폭 제법 있고요. 자, 통신주도 쏘쏘. 내수주 중에 신세계 상승세 계속 유지. 호텔신라 보합. 자, 이마트 전일 상승폭도 거의 또 반납하는 그런 2%대 하락. 야, 오리온이 오늘 급락이 좀 있었네요. 자, 한미약품 오늘 강한 상승세, 3%대 상승세. 그러나 반등시도 나와도 한 50만건 가면 밀릴 가능성이 높다. 여기 44만대 깨면 안된다. 여기 44만에서 50만 사이에서 좀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하겠고요. 자, 오래간만에 셀트리온 삼형제하고 바이오 쪽에 좀 강세가 들어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저는 여기서 그냥 낙폭 과대에 대한 기술적 반등만 한번 노리겠다 말씀드렸고, 여기서는 크게 접근하라 말씀드리고 싶지 않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플러스 한 5.4% 상승은 나왔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오늘 5%대 강한 상승. 자, 26만 8천원이죠. 27만원대 가면 저항받을 것이다 말씀드렸고, 27만 1천원 찍고 조금 밀렸습니다. 내일도 여기를 강하게 돌파 시도 넣으면 상단까지는 갈 수 있겠으나 아직까지 30만원대까지는 강한 저항대다. 여기 보시면 28만 5천원대 강한 저항대가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 자, 6%대 강한 상승. 자, 야, 20일을 이제 돌파했기 때문에 위로 한 10만원대까지 열려있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닥터케이가 괜찮다 말씀드렸고. 자, 여기 중심권 위에 지금 상승하다 조금 밀리긴 했으나 10만원대까지 목표치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다는 분석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라젠도 오늘 한 2%대 상승. HLB 절대 매수하지 말자 말씀드렸고, 자, 오늘 상승폭 그대로 다 반납하면서 밀려버렸죠. 자, 여기 위에 강한 저항선 예상되기 때문에 꼭대기 근처에서 절대 매수하지 말기 바랍니다. HLB 절대 매수 접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라가도 대밀릴 가능성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보시면 오늘 코스닥이 좀 강했기 때문에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은 강세를 많이 보이는 종목들 많이 있네요. 그죠? 카페 24는 약세. 자, 여기 보면 제가 아까 낮에 한번 돌려봤는데요. 이 부분 새롭게 이제 시간 내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제가 최근에 말씀 많이 안 드렸기 때문에 추세 그대로 유지되는 종목도 있고 추세 조금 훼손된 종목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줘야 되는데 오늘 외국계 기관 동반 매도세 때문에 제법 강한 4200억 규모대로 양대 메이저가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상승세 이어가지 못하고 밀려버리는 모습. 내일이라도 가능한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제 또 이 하단을 위협받기 때문에 내일 외국계 기관 매수 들어온지 여부 반드시 체크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겠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저항대 강하게 돌파하려면 이렇게 기관만 매수 들어온다든지 하면 안 되겠고요. 이렇게 양매도 넣으면 안 되겠고요. 기관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가 잡혀야 여기 상단 저항 20일과 60일에 저항 864권 돌파 시도 넣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세 잡히는지 여부. 오늘처럼 기관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 잡히는지 여부. 이런 부분들 좀 잘 체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옵션 만기일이 저번 주에 지나가면서 새로운
파생 부분에 대해서는 포지션이 조금 정리돼가는 새롭게 재편하는 모습이 조금 보이는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 확실하게 어느 정도 인지될 때까지는 제가 분석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인지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옵션에도 외국인이 양매수 들어왔다. 콜옵션, 풀옵션 매수 들어왔다. 그런 부분들이 제법 큰 규모로 들어왔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특이점이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적당히 쉬어갈 가능성 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전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